이제 기름을 이제 좀 살짝 두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서 달궈지면은 이제 좀 이제 넣을 준비만 하면 되고요. 지금 저대로 튀기면은 구우면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난 근데 무슨 맛일지 너무 감이 안 와요. 자, 이제 전 모양을 만들 건데요. 전 모양은 이제 한 입에 들어갈 정도로만 만들게요. 좋아.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이따가 제가 또 공개를 할 건데요. 네. 벌써 구워요? 가루 안 넣는데도? 그 가루를 지금 쓰는 게 아닌가? 아니, 가루 지금 쓰면 안 되죠. 근데 셰프님 이거 그냥 전 아닌가요? 팬프라이드라기보다는 전 요리인데요. 전 비슷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이 사실 한국 음식이니까 그러지 기름 많이 넣으면 팬프라이예요. 용어가 그럼 어떡하든지 한번 뜰라고 일부러 팬프라이라고 한 거지. 지금 오늘의 뜨는 밥상 그냥 전이에요. 앞으로 우리 호박전도 팬프라이 호박. 그치, 팬프라이 호박이지. 전을 영어로 팬프라이라고 하면 됩니다가 뜨는 밥상의 포인트였어요. 전을 합니다. 사실 저희 서양 요리에 보면 아주 유사한 게 있습니다. 생선살이나 게살을 가지고 저렇게 모양을 잡아서 팬프라이잉 하는 피쉬 케이크나 크랙 케이크라는 게 있고요. 오 셰프님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따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역시 맞습니다. 세계적인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게살이나 피쉬 넣어서 시래기 피쉬 케이크, 시래기 게살 케이크. 얼마나 좋아요. 아, 시래기가 메인이면서. 이게 시래기가 되게 부드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완성됐을 때 어떤 맛이 되게 궁금해요. 네. 바삭할까 아니면 좀 부드러울까? 맞아. 저는 좀 부드러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래기에 있는 수분을 다 못 날려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바로 드시면 바삭할 수 있지만 가루도 안에는 또 식감이. 그렇죠. 가루도 좀 묻히고 하면은 헛바속초. 맞습니다. 진짜 궁금한데. 자, 이것도 이제 살짝 뒤집어서. 아, 이게 입체감이 있네. 이게 근데 또 센 불보단 약한 불에 해야 되는 거죠? 살짝 너무 세면요 이게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시래기나 이런 거 튀기면은 시래기 고유의 맛이 좀 많이 예, 튀기면 좀 그 저하가 좀 되는데 예. 그거를 채워준다니까요. 아, 이거 중요하네요. 이게. 아직 채울 게 좀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죠. 네, 조금만 기다려주면요. 네. 바삭하게. 아, 이거 와, 명절 느낌 난다. 명절 느낌. 네. 궁금하네요, 진짜. 향이 약간 특이한 향이 나긴 하네요. 나물 향이 조금 많이. 그렇죠. 나물 향. 튀김인데 불구하고. 아, 근데 소리 들리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 막걸리 먹고 싶다. 자, 이렇게 겉에는 이제 노릇노릇 바삭하게 지져지고 있고요. 아, 근데 진짜 바삭바삭하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야. 네. 아, 저 소리만 들어도 입맛이 좋아. 그러니까요. 튀기죠? 전화하고 네, 튀기고 있습니다. 팬프라이잉 하고 있습니다. 가생이가 노릇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